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이적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을 상향시키는 새로운 재계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돈 250억 원에 영입된 터키 리그에서 넘어온 변방리그 수비수였지만 올 시즌 나폴리에서 확고한 주전 선수로서 자리 잡으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칼리도 쿨리발리라는 강력한 전임자가 있었지만 몇몇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그 이상의 선수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정말 기대 이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현재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나폴리로서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바이아웃을 질러버리면 이미 팀의 핵심이 되어버린 김민재 선수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여러 구단들의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고, 나폴리 구단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재계약을 빠르게 제시해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을 상향해서 김민재 선수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풋볼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월 김민재의 방출 조항을 촉발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에 따르면 이 조항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나폴리에서의 첫 몇 달 동안 8경기에 출전해 두 골을 넣었고 백라인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CNN 터키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25세 이 선수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다른 언론들은 레드 데빌즈가 1월에 그의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하지만 지안루카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김민재의 방출 조항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약 5천만 유로에 달한다. 따라서 이 견고한 바위 같은 수비수에 관심 있는 구단들은 2023년 여름부터 그의 조항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재는 여름 칼리두 쿨리발리와 교체되어 페네르바체로부터 1,800만 유로의 파르테논 페이에 입단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아웃 조항을 지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투토 나폴리의 파울로 바르지자 기자는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상당히 매료된 상태이며,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것이고 그 재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축구 기자이자 이적 전문가 파울로 바르지자는 라디오1 풋볼클럽 방송 도중 탑클럽들이 김민재에게 제의를 하는 순간 가차없이 즉각적으로 나폴리가 상향된 재계약 조건을 김민재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후 이적이 가능한 상태다. 바이아웃 조항은 내년 시즌 여름부터 발동된다. 하지만 만약 겨울에 미리 탑클럽들이 적극적인 제의가 온다면 김민재에게 제시할 추가 연장 계약과 계약서 내용에 관한 변경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준비된 대책은 바이아웃 조항 금액을 높이는 재계약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변경안이 제시가 된 재계약을 김민재 선수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재계약을 잘 맺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그만큼 연봉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수당에 대해 내용이 바뀐다든지 하는 현재 계약 내용에서 상향되는 조건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상향된 연봉을 받고 나폴리에 남던지 아니면 거절하고 다른 B클럽으로의 이적을 기다려도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유리한 입장에서 나폴리를 상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팀으로의 이적도 나폴리가 막을 수 있고 단기간 내 연봉 향상도 기대할 수 없었겠지만, 정말 이 바이아웃 조항 하나 때문에 연봉을 더 받든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하든지 김민재 선수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또한 김민재 선수의 능력인 것이, 사실 이적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선수한테 재계약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만약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자동문 수비에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면 이적설, 재계약 등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은 결국 김민재 선수의 실력과 에이전트의 좋은 계약 수환 등 여러 요인들이 합작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